아, 나 오늘 이거 안 열면 나 못 간다. 아유, 그럴 수 있어. 아, 오늘은 자주 가는 또 포장마차 포천 하나 한 군데 있어서 그쪽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서 지금 이 밤에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그 집을 가기 전에 제가 자주 가던 1, 2차 그 맛집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가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 아, 이거 항상 내가 1차로 가던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목에 내가 자주 가는 집이 굉장히 많아. 한 6, 7개 되는 것 같아. 이 골목에만. 지금 뭐 상권 뭐 점검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아, 목포 씨가 나한테 상 줘야 돼. 상권 이게 살려지고 있잖아 진짜. 어, 선생님 여기 앉아 계신다. 안녕하세요 형님. 네. 아유, 아닙니다. 아, 배고파서 사실... 빵을 좀 지어 먹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우와, 손님 많네요. 네, 오늘 자리가. 와, 만석이다. 잠깐 가기 전에 잠깐 들려봤어요. 인사 한번 드리려고. 아, 네, 요즘 좀 장사 좀 어떠신가 해서. 손님 많으니까 내가 뿌듯하네, 진짜. 덕분에 또 이렇게 장사도 잘 되고. 아, 진짜요? 네, 그럼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볼까 채널 때문에. 더 많이 했죠. 아, 아니요, 아니요. 더 대박 나십시오, 형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드릴게요. 네.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네. 어. 코치입니다. 코치네요. 예, 저희 감독님이들은 서운해하세요. 저는 해양대학교에 있습니다. 아, 교수님. 아, 예. 네. 와. 아, 저희 학교. 아, 안녕하세요. 언제 한번 특강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 특강. 아, 저렇게 말 주변이 없어서 아주 그런 거 잘 못해요, 진짜. 잘만 하시더만. 아, 너무 잘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여기가 이제 쭉 뒤끼 목적골목이야. 이 먹거리가 저 끝까지 있어. 밥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여기 추억이 많은 거리지 여기가. 아 진짜 저 가게는 누가 봐도 사장님이 주인공이야. 계세요. 계세요 선생님. 선생님 계세요? 어 계세요. 어 동산. 잘 지내셨어요? 어 잘 지냈지. 열무 파김치. 오 그것도 묵은지처럼 치킨 위에 올려주신 거예요? 아 열무를 건강하시고요. 조만간 또 오겠습니다. 진짜로. 네. 아 이제 상권 돌아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오늘 이 음식을 진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거든. 드디어 이 음식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내 입맛에는 굉장히 맛있고 여기는 항상 즐겁고 좋은 일이 많았었는데 이 약간 이 음식의 비주얼이 먹음직스럽지 않아. 많이 좀 가격 대비해서 양도 좀 적고 다 지인들하고 왔을 때 전부 다 맛은 만족했어. 근데 이 식당을 그 맛을 보기 전에 내가 항상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줘갖고 느낌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는 뭐야 이거다 이 가격이 이거밖에 안 줘. 내가 그랬거든. 어 내가 그래서 여기를 1차로 안 와. 무조건 1차로 올 수 있는 집이 아니야. 근데 진짜 맛은 있어. 음식이 못생겼어요? 못생겼어 한번 봐봐봐. 못생겼는데 희한하게 매력이 있다니까. 나도 못생겼는데 약간 희한한 매력이 있잖아. 여기 스테이크랑 곰장어 100짜리 하나랑요 오징어 한 오징어랑 주세요. 네 입세 주세요. 입세 전라도는 입세 주지. 이재범 씨 우리 와이프도 와봤고 그리고 우리 트레이너님도 와보고 우리 선수들도 몇 번 왔단 말이야 같이. 트레이닝 불렀어 오늘. 거의 뭐 영원한 단짝 아니에요? 아니 우리 와이프도 더 많이 봐 진짜. 처음 왔다 왔거든요. 어? 지금 너무 부려먹는다고 월급 달라고 그러던데. 목을 좀 축이자. 아, 목을 한번 축여야 돼. 입세주는 진짜, 아우, 좋다, 진짜. 열무 진짜 시원하다. 진짜 아삭아삭하고, 어, 끝맛도 다네. 지금 열무 김치 먹을 때지, 지금. 야, 이걸로만으로 소주 한 병은 먹겠다. 목포에 왔으면 입세주를 마셔야 돼. 입세주 짠. 구독자 여러분도 짠. 오징어는 깻잎에 싸 먹어야 맛있어. 초고추장을 마늘에 딱 찍어서. 아 오징어 진짜 신선하다. 이 머리 부분이네 딱 머리 부분. 여기가 뭐 진짜 몸통. 고.
다리. 없었어. 응? 야, 오징어는 포장하고 깻잎하고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입부분이야, 입부분. 아, 저 쫀득쫀득하다, 이게. 쌈을 싸서 잔을 들고 일발 장전. 아우, 이 쓴맛을 융화시킬 초고추장. 오징어. 알지? 오징어 입부분. 약간 오들뼈 그런 것처럼 꼬들꼬들하잖아. 또 이 다리하고 몸통하고 식감이 틀려, 이게. 아, 진짜 꼬들꼬들한데? 머리를 하고 오셨네? 인사하십시오,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군 미술실단 트레이너 하상현입니다. 아, 이거 단골 손님 아니에요, 이제? 네, 맞죠. 우선 안주를 하나씩 써야 되네, 이렇게. 하나 들고. 하나씩 들고. 팀도 하나 들고. 나도 이제 아저씨가 됐나보다. 안주를 이제 만들어 놓고 먹네, 이제. 됐어, 됐어? 자, 가서 오늘도 맛만 보겠습니다. 짠, 반갑습니다. 아, 짠. 나왔다, 드디어. 어, 저 제가 들고 있을게. 네. 아, 향이 고소하다, 진짜. 봐봐.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꼼장어라고? 꼼장어야. 이게 진짜로. 진짜 바삭해. 굽는데 한 25분 걸리신다고 그랬거든. 트레일러님도 여기서 자주 왔어요? 한 5번? 숯불에 일반적으로 굽잖아요, 꼼장어를. 그거랑 확실히 달라요. 이 겉이 진짜 바삭해. 막 가자 튀김옷처럼 바삭바삭해, 진짜. 맞아요. 첫 점은 무조건 뭐 소금 찍어 먹고 다 그러는데 무조건 첫 점은 그냥 먹어야 돼, 그냥. 봐봐. 들려? 소리?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한 점 먹으면 생각나, 이게. 이게 진짜 생각나. 그냥 바로 한 점 먹어야 돼. 어때? 맛있지? 기존에 먹어봤던 거랑 꼼장어 아이틀이지? 네. 맞아요. 아,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가져와, 다 가져와, 그냥. 하자, 하자. 그리고 이 많이 익혀갖고 바삭바삭한데 난 솔직히 좀 태운 것도 있잖아, 솔직히. 꼬리 같은데. 네. 나쁘지 않아, 이게. 간도 적절하게 잘 배어있고 짠맛, 그 씹으면 또 단맛도 나. 고소하고 이 소스, 이 찍은 거네. 이 소스 맛있어. 이 간장 소스에 딱 찍어서 먹어야 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아, 무슨 안주? 소주 안주. 아, 무조건 소주 안주야, 이거는. 제주 하나만 더 주세요. 한 세 개 주세요, 세 개. 오늘 고삐 풀렸으니까. 아, 큰일 났다. 잘못된 날 왔는데. 나를 잘못 잡았는데. 아, 나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오늘 여기가 1차야. 아, 진짜? 혼쭐 났지, 오늘. 진짜. 아,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계절 음식이 오징어 나오잖아. 지금 오징어 뒤쩐댔어, 지금. 나온 지 한 15분 됐나? 갑자기 밀렸어, 지금. 아, 이게 짱이라니까, 진짜. 진짜 비린 맛도 없어. 절대 비리지 않아. 하나. 내가 계속 걱정하고 있었거든.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먼저 한잔하자. 아, 이거. 웰컴 투 전남. 아, 이거 홍실장. 처음 뵙는 거야. 아, 예. 아, 이거라.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가 휴식 중이에요. 그래서 친구 이제 그 필요하신 분들을 그냥 저희 메일로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달래라. 하고 열심히. 내가 지금까지 한 세네 번 봤나? 나는 우리 팀 팀인 줄 알았어, 처음에. 전혀 1도 방송기를 하신 분이 아니야. 그냥 회사원이야. 친구님, 피디님이 평소에 이런 걸 잘
잘하시는 걸 받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님 알바비 10금. 알바비는 드렸어요. 예. 좀 더 뽑았습니다. 아 예. 하는 거 봐서 오늘. 오늘 끝까지 살아남는다. 아, 그러면 플러스 주잖아. 그치, 플러스 얼마 줄까? 그 여태까지 한 게 있잖아. 100은 넘어야 되지 않겠어? 100을 넘어야 된다고? 100만 원을? 아 오늘 술 끝까지 살아남는다 100만 원? 네, 오케이. 오케이. 100만 원! 100만 원! 벌써 힘드신 것 같은데. 제 술을 잘 못 마셔서.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오, 100만 원 굳었네. 아니, 가서 100만 원 먼저 뽑아갖고 와. 이따 올려놔. 아, 그래요? 조금씩 버티면서 한 병 먹을 때마다 앞으로 갖다 놔, 이렇게. 딱, 딱, 세 병, 네 병, 다섯 병, 여섯 병, 일곱 병, 여덟 병, 아홉 병, 열 병 가면 다시 빻고. 저. 버티면. 저거. 두고지 가방. 응. 두고지 가방입니다. 로이비토. 그래, 빚도 있고. 빚도 있고. 아니, 코치님 원래 뭐 계산하시거나 누구한테 뭐 줄 때만 딱 꺼내시거든요. 또 뭐예요? 아, 이건 그냥 나도 그냥 고마워서. 근데 이거. 아니, 아니, 침을 주면 안 돼. 왜? 너. 왜요? 버텨야죠, 버텨야지. 아니요. 아, 그건 돈이고, 그건 깜짝 놀랐어. 아직 1차도 안 끝났어, 우리. 열 병 까면 죽여요. 그러니까, 아, 너무 재미없어. 열 병째니까. 아니, 좀 쪼잔하다, 이게. 너 회장님 주고 와. 네. 고리를 씨름단을 굉장히 아껴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시는 분이 이거 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 씨름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관심도 많고. 왜 그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아끼고 좋아했냐면 우리가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프로 씨름단이었어. 프로라는 명명이 있었단 말이야. 명명. 시원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윤정수. 자, 10척경과 빗자리! 윤정수! 그래도 잘 풀려서 기분은 좋습니다. 뭐 좋은 경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씨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 씨름이 좀 약간은 예전만 치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진짜 전통 스포츠 씨름을 다시 부흥시키려고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아마 더 부흥할 거야. 그중에 맘먹고가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씨름은 더 부흥할 거야 진짜. 더 채널에서 진짜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니까 뭐 안 좋지 솔직히 귀하지 않았으면. 그럼 이제 나가고 나가니까 진짜 맛있어. 닭교로 왔다.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아 찍어줄게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 아 그럼요 그럼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무의 영광입니다. 아유 아유.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씨 구독자분들이 내 건강 상태 굉장히 궁금해하잖아. 내가 저번 주에 건강검진 다 받았거든. 그냥 위 괜찮고 대장도 좀 용종을 떼긴 했지만 그것도 괜찮았고 비타민 B인가 없다고 하더라고. 뭐 D? D라는 거. 내가 이래서 좋아한다니까. 내가 모르는 걸 내가 한 번만 하면 척척 알아들으니까. 거의 우리 와이프야. 와이프 수준이야. 이 등치에 비해서 있는 것 같은 것도 없어요. 없었다. 그러니까 운동하셨던 분이라서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일반인이 아니라서 걱정하는 것보다 솔직히 몸이 좀 괜찮긴 하신데 신기하긴 해. 네. 저도 신기해요. 코치님 정도면은 이 정도 합병증은 있다 생각하는데 이번에 건강검진 받고 오신 얘기 들어보니까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몸관리를 하셔야죠. 저한테 그랬잖아. 다이어트 하겠다. 다이어트 할 거야. 몇 킬로 뺄 거예요? 바꿔. 저 딱 한 30kg 딱 뺄 거 같아. 나 구독자를 약속 그래. 카메라 30kg 빼겠습니다. 30kg. 내 혼자 할 거 같은데. 지금 땄어.
나 30kg부터 빼자. 근데 오늘 구피 풀렸다고 하시는데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일간인인데 이거면 소주 한 3병, 4병은 먹을 수 있어. 사실상 최고야. 사실상 이 꼼장어가 식감도 좋고 쫀득쫀득하고 달고 그런 맛이 있는데 이 꼼장어는 껍질이 튀겨서 바삭함도 있어. 이렇게 하는 집이 또 내가 한 군데 발견했어. 전국에 많긴 많을 거야.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제주도에는 내가 직접 구워 먹는 데가 있어. 내가 거길 또 알아냈어. 야, 가자. 다음은 제주도. 제주도. 아, 제주도? 나도 온다고요? 100만 원. 100만 원. 좋다. 진짜 좋다. 아, 왜 이렇게 맛있냐? 아, 찍어드릴게요. 저는 1만 대게 전부터 구독자였어요. 아, 진짜요? 진짜 완전, 저 진짜 완전 구독자예요, 진짜. 그러면은 앉으세요. 제가 알아요. 구독자한테 와서 다 당한 거 전 다 봤어요. 아, 진짜요? 10분 만에 다 나가고 간 거 맞아요. 아, 결혼하셨어요? 내년 2월에 결혼해요. 아, 내년 2월에? 내년 2월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인천에서 오면서 영화 보면서 꽃집 생각했거든요. 어, 인천에 왔어요? 네, 인천에서 샀거든요. 저 집이 인천이에요. 딱 인천 스타일이야. 폴로 딱 입고 하나 딱 써. 고맙습니다. 그런, 그럼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 사장님, 뿔소라 있나요? 네, 뿔소라 하나만 주세요. 생으로요? 네. 당연히 생으로 먹어야죠, 뿔소라. 아니. 와우. 맛있다. 와. 제가 일하면서도 접대하면서 이 정도로 먹어본 적 없어요. 와. 접대가 아니에요. 그냥 안주 먹는. 아, 저 이제 안주보다는 뭐 한 거였어요. 전. 안주 먹으려고 한 거 같아요. 네. 전. 저 장 PD. 싸워. 나는 이 식감이 너무 좋아. 이게 성게처럼 생겼잖아, 이게 위에는. 이 부분은 조금 식감이 있어. 이거는 또 부드러워. 한 음식 맛에서 이 두 가지 맛을 표현할 수 있어. 트레이너님은 같이 이렇게 술 먹잖아요. 어려운 거 없었어? 맞죠? 제일 1번이 모든 사람들 공통이에요. 짠 이렇게 하잖아요. 응. 짠 하고 딱 내려놔요. 내려놔서 안주를 이렇게 딱 집어요. 그러면 혹시 옆에 보면 이러고 계세요. 아, 스피드. 네, 무한반복이에요 그냥. 그러면 취하적 많아요? 첫 술자리를 이제 제주도 흑돼지를 파는 고깃집이었어요. 코치님의 술 이런 거에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라산 이제 21도짜리죠. 네, 찐한라산 2차 가서 갔죠. 먹었어. 기절했죠, 기절. 첫 질문이 무조건 다 술이에요, 이 팀은.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아, 두 병이요? 이랬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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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요. 30분 얼마에 먹냐고요. 에? 30분이요? 와... 주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1등이야. 여러분, 자기가 대장이야. 자기가 주도해, 이렇게. 어, 한잔하자. 성이 많이 늘었네, 친구들이 이러면서. 오늘 얼마 안 먹었어. 이거 그냥 워밍업이야, 워밍업. 자, 가야지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한번 혀를 혀 꼬이는 걸 한번 보고 가야겠어. 와. 야, 허무하게 지금 7분을 소비했어 제가. 이게 원래 스피드야. 아, 진짜로. 예.
이거 100만 원이 아니라 이거 300만 원 줘요. 진짜. 본사님도 나도 나와서. 와. 너도 이제 본사님 나오는구나. 아니 이게 맞아? 이거 맞아 진짜? 진짜라. 너도 본생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렇게 먹어. 진짜. 와. 오 나왔다. 와. 와. 역시. 오. 수유도 방금 나왔다. 아 소주 세 병만 더 갖고 와. 나. 오늘 나 진짜 100만 원.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아니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지금 이제 열무 철이지 솔직히. 지금 딱 맛있을 때야 열무가. 아 섞어서 먹어. 섞어서 같이 먹어야지. 파랑. 같이 해서. 어? 양념에 비벼야 돼. 아, 열무 비빔국수처럼. 먹어봐. 진짜 맛있어. 네. 아직도 아직도 먼다가 먹는 건. 아직 먹었어.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먹을래? 못 먹고 있었다 이겁니까? 이거? 안녕하면 나 오늘 못 간다. 아 이거 그럴 수 있어. 꼬리 세미한테 그냥. 이거는 진짜? 야 키요.